여성들은 초경부터 임신, 출산, 완경까지 몸의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제대로 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여성의 건강을 망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많은 여성들은 과연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관리를 할까요? 전통적으로 부인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쑥입니다. 목욕탕에 가면 많은 여성들이 쑥탕에 몸을 담그거나 쑥 좌운을 하며 관리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쑥 외에도 부인과 질환에 사용하는 식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 간신을 보면 장녹수가 흥청들을 교란하는 방법으로 유황, 은방울 풀뿌리, 사상자, 산수유, 토사자 같은 재료를 우려서 외음부를 씻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명기가 되는 비법으로 나온 원료들인데요. 이런 원료들이 여성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전통 원료로 만든 여성 청결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성의 관리 비법, 전통 원료 첫 번째는 익모초입니다. 문정왕후와 황진이가 사용했다는 민담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의 고대 의학서적인 신수본초에도 기록되어 있고 중국의 여황제였던 측천무후의 미용관리법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익모초입니다. 익모초로 몸을 씻고 이 익모초로 목욕을 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측천무후는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호색가였습니다. 77세까지 수많은 남성들을 거느리며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같이 밤을 지샌 남성만 무려 3,000명이 넘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많은 남자를 거느리기 위해 항상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그 미용 비법이 바로 이 익모초입니다. 익모초를 말려 가루로 만든 후에 화장할 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익모초 외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익모초의 미용 관리법으로 측천무후의 피부는 70대에도 30대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로울 익, 어머니 모.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익모초는 옛날부터 여성에게 좋다고 알려진 전통 원료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부인의 모든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도 신유하고 익모초를 고아 환을 지어 먹으면 냉이 없어지고 생리가 규칙적이게 되며 임신이 잘 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수많은 논문에서도 익모초는 여성에게 좋고 생리불순이나 산후출혈을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익모초는 말 그대로 여성의 몸을 관리하는 데 매우 좋은 약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통 원료 비법은 토복령입니다. 토복령은 청밀의 덩굴이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를 말합니다. 청밀의 덩굴은 우리나라 중부 이남 지역의 모든 산기슭에서 자라나는데요. 바람을 피우다 매독에 걸린 남편이 너무 얄미워서 남편을 산에 갖다 버렸는데 남편이 배가 고파 땅에 있던 청밀의 덩굴을 캐먹고 성병인 매독이 완치되어 산에서 내려왔다는 민담이 있습니다. 산에서 사람을 살려 보내준 나무라고 해서 산귀의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토복령에는 디오스게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좋아지게 하고 갱년기 증상을 예방하며 에스트로겐을 활성화하여 꾸준히 먹으면 가슴이 커지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본초 강목에서 토복령은 해독작용이 있고 100가지 독을 해독한다고 할 정도로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청밀의 덩굴 뿌리는 남성과 여성의 정력을 극대화시키는 테스토스테론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노화 방지에도 탁월합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디톡스, 염증성 질환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나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통 원료는 유백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백피는 느릅나무과의 왕느릅나무의 코르크층을 벗긴 수피를 말하는데요. 유백피 역시 항염, 항균의 효과가 있다고 동의보감에 나와 있고 부인이 산월이 다 되었을 때 유백피 가루 한 돈을 하루에 두 번씩 먹으면 아이를 쉽게 낳는다고도 쓰여져 있습니다. 세계 저명한 논문에도 나와 있듯이 유백피는 면역력을 개선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개선하는 효능이 입증된 전통 원료입니다. 하루 30g 정도를 탕약으로 만들어 먹거나 외용약으로 쓸 때는 유백피를 달인물로 씻거나 가루를 내어 바르면 좋고 여성의 자궁과 유방의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의 미용에도 좋은데요. 유백피 추출물은 여성의 피부에 항산화 작용을 하고 안티에이징에 있어 기능성을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백피 추출물을 쥐에게 경구투여하였는데 자외선에 노출시킨 생쥐의 주름이 깊이, 두께, 길이가 줄어들었다는 결과입니다. 즉, 유백피는 여성의 피부 관리에 좋은 원료입니다. 다음은 사상자입니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는 사상자는 여성의 외음부가 붓고 아픈 증상을 완화시키고 자궁에 열을 내리며 장기간 먹으면 몸이 거뜬해지고 안색이 좋아지고 자식을 낳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음부에서 땀이 나는 것, 냉의 색이 진해지고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도 치료하며 소변의 양을 줄인다고 합니다. 사상자는 옛날 궁중 여인들이 사랑한 재료인데요. 여인들의 음부 가려움증, 월경 전이나 출산 전에 누르스름한 냉이 나오는 증세에 사용했고 피부 가려움증을 완화하기 위해 피부의 건강을 위해 사상자를 물에 우려 목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궁중의 여인들은 사상자 열매를 가루로 만들어 작은 주머니에 담은 다음 진례에 삽입하여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의 여성 청결제와 비슷한 역할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상자를 음부의 질병을 다스리고 청결하게 하며 성감을 좋게 하는 궁중의 미약으로 썼다고 합니다. 현대 한의원에서도 사상자로 좌훈을 하거나 외음부의 소양감이나 질염에 사상자를 처방하기도 하는데요. 향약 집성방에는 사상자를 달여서 남자나 여자의 음부를 씻으면 풍증이나 냉증이 다 낫고 성욕이 강해진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상자는 그만큼 살충 효과가 뛰어나고 여성의 대하, 자궁이 차가워 생기는 불임증을 치료하고 전반적인 여성의 외음부와 이너케어까지 함께 해주는 전통 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모초, 토복령, 유백피, 사상자 이 모두 여성의 안과 박 모두를 케어할 수 있는 전통 원료인데요. 이러한 전통 원료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많은 원료들은 집에서 우려서 사용하거나 생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집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지금까지 알아본 익모초, 유백피, 토복령, 사상자, 느릅나무 껍질, 청밀의 덩굴뿌리를 검색하시면 이 원료에 추출물이 함유된 여성 청결제나 이너케어 제품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요즘은 옛날 궁중 여성들이나 중국의 측천무처럼 어렵게 관리하지 않아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여성분들도 전통 원료로 건강, 여성의 건강 한번 챙기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